안녕하세요. 카디락 TV의 주간 자동차 카이슈에 드리는 비디오 직관 리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따끈따끈한 또 신차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. 여러분들 2021년도에 또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따끈따끈하게 또 출시했다는 거예요. 카니발 이제 우리 국산 카니발 또 미니밴 절대 강자가 자리하고 있는 와중에 또 카니발이 없는 틈새 시장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특장점이나 이제 특징 가볍게 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2021년 이제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에게 딱 보시면 가격은 6,200만 원에서 6,400만 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차지만 가격 또한 가깝고도 먼 가격으로 이렇게 출시를 해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가격대를 조금 더 싸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봤는데 슬차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또 가격대로 6천만 원대 마지노선을 살포시 그 경계점에서 출시를 한 것 같아. 가격대가 뭐 이상 받으려고 했었어도 더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이브리드 차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카니발과 또 현대차의 스타리아가 출시한 걸 또 생각한다 그러면은 물론 도요타 시에나가 그래도 이 미니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가가 3,200 정도 되잖아. 한 풀옵션 해도 4천만 원 중반대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워낙 기아 카니발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인 미니밴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강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조금 도요타 시에나가 아쉬움은 가지고 신차로 이제 출시는 했지만 그래도 또 이제 도요타 시에나 또 하이브리드만의 또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줄지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 카니발이 출시했을 때 가장 아쉬웠었던 부분들 4륜구동 시스템이 빠졌다는 거, 하이브리드 차가 아직 나온다 얘기는 하지만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른다는 거,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대와 좀 다른 그런 형식으로 카니발이 출시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요타가 아주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틈새 시장에서 막강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는 도요타에서 시에나를 통해서 좀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만들어 보려고 갖고 들어온 것 같아. 두 가지 모델로 파워트레이닝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배기량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연비도 뭐 하이브리드 뭐 대부분 15km 이제 연비를 이제 자랑하고 있죠. 뭐 디젤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. 사실 하이브리드가 뭐 제 리뷰에서도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저공해 차량이냐 친환경 자동차냐 또 이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얼마만큼 또 구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건지는 뭐 각자 개인차에 따라서 어디다 가치를 두고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것 같고요. 다른 차종들과 다르게 2.5 하이브리드 올휠 드라이브 4륜 구동 시스템이 6,200이고 그냥 2.5 하이브리드가 6,400 이륜 시스템이 오히려 더 비싸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뭐 두 가지 차종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조금 뭐 다른 차종 그 가격 구성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 4륜 시스템, 우리나라에는 이 4륜 바들이 굉장히 많아. 그리고 또 카니발 동종 차종에서 경쟁하고 있는 카니발하고 경쟁을 붙었을 때 분명히 카니발이 가지고 있지 않는 4륜 시스템을 도요타 하이브리드에서는 200만 원이나 더 싼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. 요 이제 보시면은 약간 이제 2륜하고 4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냥 옵션에 어떤 게 더 옵션이 더 좋고 옵션이 조금 빠진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. 근데 이제 여기서는 6,400만 원짜리 이륜 시스템인 자동차가 이제 조금 더 옵션도 빵빵하고요. 여러분들 특히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휠 타이어 요 이제 인치 수가 20인치까지 탑재가 가능한 거고 이 4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옵션도 빠지면서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장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4륜 시스템만 적용이 돼 있는 그런 형식이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17인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익스테리어적으로 4륜 시스템 올휠 드라이브 요 6,200만 원인 차가 옵션이나 여러 가지들 익스테리어적으로 조금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2.5 이제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6,400만 원 200만 원 더 투자해서 옵션도 조금 더 빵빵한 옵션과 그다음에 익스테리어적으로도 조금 더 화려한 그런 자동차 자세가 제대로 나오는 그런 도요타 시에나의 100% 만족도를 높인 그런 차종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. 디자인이나 옵션을 위주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2.5 하이브리드를 6,400 주고 구매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4륜만 있으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익스테리어나 옵션 같은 거에 크게 나는 차량 선택하는데 고민되지 않는다 4륜이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니발 대신에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또 6,200만 원짜리 차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좀 옵션이 갖춰진 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위양 사실 거면 6,400만 원짜리 차도 꽤 많이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대략적인 거 보시면은 일본 차니까 CVT로 탑재되어 있고요 한 24토크 정도 이제 나오는데 최대 출력은 여러분들 189마력이나 합산 출력 또 모터 출력이 또 별도잖아. 전기모터 출력이 한 182마력 정도 돼가지고 합산해서 한 246마력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대형차 미니밴 형식의 차종으로서는 아주 뭐 연비나 파워 출력 면에서도 그렇게 부족함 없는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차다.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뭐 혼다 오디세이라든가 이런 자동차들이 이제 뭐 아줌마들 장보러 다닐 때 이제 타는 차로 이제 많이 인식들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약간 좀
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고정관념들이 이제 좀 갖고 있는데, 지금은 뭐 이제 조금 디자인들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화려해지고, 날카로운 샤프한 이런 이미지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,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, 이 막상 또 이렇게 가서 디자인, 모토쇼나 이런 데서 보시면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, 군더더기 없으면서 이 볼륨감 있는 그런 또, 도요타 시에나만의 또 이제 멋이 또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이 차가 굉장히 5m 이상의 그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,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,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여성들이 조금 뭐, 해외 시장에서 많이 타고 다니는 그런 패밀리카 중심의 좀, 그런 개념의 이제 좀 자동차 미니밴이다 보니까, 이또 도요타만이 갖고 있는 그 플랫폼, TNGA라고, 플랫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. 저중심 설계로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전고 지상고 이런 것들이, 미니밴이지만, 예, 우리나라 이제 카니발이나 여러분들, 이런 거, 스타렉스 같은 거 이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, 약간 미니버스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면, 도요타 시에나나 이런 자동차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. 예, 약간 이제 좀 저중심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고 내리기 큰 차지만, 그래도 또 카니발하고는 또 다른 공간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인체공학적으로 이제 좀 설계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산차랑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니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자동차는 대부분 이제 변속기나 이런 것들도 버튼형 다이얼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기아 노브 형식으로 된 기어 노브를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속기를 다이얼이나 버튼식인 변속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아 노브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.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은 뭐 국산차랑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소재 마감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, 무엇보다도 요번에 이제 슈퍼 롱 슬라이드 2열 시트, 요게 이제 마치 이제 우등버스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것처럼 뒤로 아주 잘 제껴지면서 또 이렇게 무릎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시트 레일이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뻗어가지고, 장거리를 이동할 때 편하게, 넉넉하게 착좌감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트가 2열에 이제 탑재됐다는 거. 3열 시트 폴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적재 공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활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. 도요타가 굉장히 신경을 옵션에서 그래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꽤 많은 옵션들을, 물론 이제 트림을 오버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것들을 또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킹모션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이제 발만 갖다 대면은 이 테일게이트나 요 뒤에 뒷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러잖아, 자동으로. 킹모션이 요 사이드, 2열, 슬라이딩 도어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여기다 이제 발만 갖다 대면 이 문이 자동으로 탁 열려, 2열 문이 여러분들. 그게 굳이 필요할까? 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, 세프트 뭐 안전사양이라든가 편의사양은 국내 자동차들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뭐 다이나믹, 레이더, 크루즈 컨트롤, 그리고 오토, 하이빔 같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, 차선 추적 어시스트, 에어백이 10개. 가격대를 보면은 6200, 6400 한다 그래서 이 가격을 뭐 그대로 도요타에서 팔지는 않을 거다. 왜 그러냐면, 덴비아도 마찬가지고,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. 프로모션이, 물론 일본 차들이 조금 할인 폭이 독일 차들의 수입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짜죠. 그래도 딜러를 잘 선택을 하시면 그래도 5천만 원대에 기아 카니발 풀옵션 타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, 뭐 정숙성이나 승차감, 하이브리드의 그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뭐 할인 받아서 사면은 5천만 원대 중후반에는 구매 가능하지 않을까, 현실적으로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충분히 뭐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. 저라면은 뭐 사륜구동이 사실 미니밴에 있냐, 없냐. 지오메트리를 그걸 뭐 대단하게,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뭐 쏘는 차가 아닌 이상, 예, 저는 이륜 시스템이 오히려 미니밴에서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사륜 같은 경우는 아예 여러분들 신차를 이제 구매를 하실 때는 사륜을 선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뭐 나중에 애프터마켓에서 할수 있느냐, 없느냐 또 이게 문제가 될수 있지만, 휠 타이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와서 또 싸제로 달수 있다라고 이제 또 판단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륜 사셔가지고 인지업을 하시겠지만,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애시당초 그냥 이륜을 구매하셔서 익스테리어적이나 옵션적인 것들을 만족도를 그냥 일괄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.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지금 뭐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이 저공해 차냐 친환경 차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이거 산업부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조만간에 뭐 더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하고, 환경부에서는 이건 저공해 차에서 빼야 된다는 등 뭐 이런 형식으로 각자 이제 환경부 산업부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 차로 뺄 것이냐 뭐 그냥 친환경 차로 볼 것이냐, 지금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그냥 구매해서 타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뭐 그냥 하이브리드를 나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고, 또 디젤차처럼 저공해 차량으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서 이제 2023년까지 뭐 지금 이제 검토를 해서 뭐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런 거에 대한 뭐 영향이 크게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사서 타고 다니시면 되고요, 전기차 시대 가기 전에. 현재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, 일단은 뭐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,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익스테리어라든가 큰 차, 미니밴이 좀 필요한 자동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 충분히 아주 매력적인 차종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지금 같은 전기차로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
타볼 만한 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칸요리카TV의 주간자동차 카이슈에 대한 비디오 증명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